아니, 시료를 하나 받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 마치 내 지인이 호박씨 가서 시료를 누른 건 아닌지 이 생각도 들고 그런데, 처음엔 그래.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료가 참 그래. 뭔가 주변 지인이 시료를 누르고 호박씨 가는 것 같고, 앞에서는 내 방송 막 보면서 뒤에서는 나안 되길 바라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시료를 왜 눌렀을까? 굳이 사람이 좋아요는 눌러줘도 싫어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롤롤 좋아요도 의미가 없이 그냥 선한 마음으로 누르는 거잖아. 싫어요도 대부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악한 마음으로 누르는 거야. 뭔가 사연이 있거나 나랑 무슨 연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누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 도대체 누굴까? 누가 날 이렇게 미워할까? 왜 나를 눌렀을까? 내 친구가 아닐까?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내 지인은 아닐까?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남잘 되는 꼴 그냥 못 보는 지나가던 사람. 맞아, 의미 없는 선택 그럴 확률이 커. 닉네임은 싫어요 너무 많은데 직장 동료들 같아요 이런데. 많은가요? 근데 다른 방송 보면 나랑 비슷하던데? 실시간이 만약에 나처럼 백달이야. 그러면은 그 백달인 사람들은 싫어 한 20개씩 달리던데요? 내가 특별히 남들이 더날 미워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의미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료를 누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유, 뭐 설마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기도 하고. 저는요, 솔직히 누가 밉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미워할 만큼 뭐라 해야 되지, 화가 남아있진 않은 것 같아. 그 싫어 하나, 그 댓글 하나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도 않고 큰 의미가 들어갔을 것 같지도 않아. 그렇게 깊은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 나부터도 누군가를 그렇게 깊은 생각으로 미워하지 않는데. 뱀에 꼬인 인간이 그냥 그러나 보다. 재미로 낄낄 저러나 보다.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실어 누른 사람인가 보다. 그치?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도 않게 되더라고. 그래, 실은 어차피 따라다닌다고. 약간 유튜버라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그래, 맞아. 이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근데 실컷을 안 보면 되지. 꼭 들어서 싫어를 누르는 이유는 뭘까요? 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있다는 거. 근데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난 진짜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한테 나쁜 감정을 심어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남들 눈치를 은근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난 항상 예의 바르고, 난그 누구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 왜냐? 어떤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도 모르는 거고, 약간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서, 남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 자체를,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 그냥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가 나랑 멀어질 만큼 내가 남한테 잘못하고 살지도 않아. 심지어 남이 잘못해도 다 이해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난 웬만한 거다 이해해줘요. 근데 나랑 멀어지고 나랑 싸우고 이 정도면 뭐 물론 자연스럽게 멀어진 걸 제외하고 나랑 껄끄러워져서 멀어지거나 그러면요. 저는요. 남들은 진짜 100번도 더 손절할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그렇게 누구한테 피해 안 끼치고 누구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싫어요가 달린다? 난 그냥 큰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해.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질투해서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그냥 내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러나? 막 그런 거 있잖아. 가면을 쓰고 뒤에서 칼을 숨긴 것 같은 사람들인가 싶어가지고 되게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되게 의미를 크게 뒀거든요. 근데 악플 쓴 사람도 왠지 내 주변 사람일 것 같고 굳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저렇게 나쁜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자신을 가지면 될것 같아. 만약에 내 주변인이 맞아. 진짜로. 근데 내 주변인이 맞다 할지라도 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굳이 내가 신경 쓸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날 미워해서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시로를 누르고 악플을 단다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 내가 멀어졌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적어도 나는 어떤 사람하고 멀어져도 내가 100% 물론 잘못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하죠. 바닥에 마주쳐 소리 난다고 나도 1%라도 잘못한 게 있겠지. 그리고 항상 내가 잘못한 게 덜하더라도 내 스스로 반성해요. 내가 저 사람을 더 일찍 쫓아내지 못한 걸 반성하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더 똑똑해지지 못한 걸 반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난내 스스로를 좀 반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걸 우선 자부하고 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난 그런 싫어 이런 거에 상처를 좀 예전에는 좀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그냥 별 의미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 어린이가 되게 거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난 진짜로 남한테 그렇게 나쁜 소리 안 하고 나쁜 해코지 안 하고 살았어요. 안 하고 살려고 항상 노력했고 그 누가 사람들이 막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다 끌어안아주려고 그러고 다 이해해주려고 그러고 살았어 진짜. 종로 이태원에도 내 은덕을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야. 잘못해가지고 묻힐 뻔한 사람들도 내 덕에 여러 번 기사회생한 사람도 많고 나랑 친한 형이 그러더라.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쌍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데도 어린이가 관뚜껑 열고 꺼내줘가지고 종로 이태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가 이미지 희석도 많이 시켜주고 그런다고. 진짜 그 정도로 나는 덕을 많이 베풀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나한테 그렇게 못된 마음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인의 잘못을 괜히 나에 대한 미움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나는 나를 그렇게까지 미워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사람이면 난 그 사람 좀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물론 나도 미운 사람 있지. 물론 인간 같지 않으면 믿지. 왜 안 믿겠어. 근데 적어도 난 누가 밉다고 그렇게 뒤에서 막 칼 찌르고 다니진 않거든. 미운 것보다 우선 먼저 큰 마음이 우선 안타까움, 불쌍함이 난 먼저 드는 사람이거든. 그 이상 성격이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 있더라고. 괜히 남 미워하고 남 잘되는 걸 못 보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시끄러워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나중에 도와줬던 게 다 돌아올 거야 이런데 뭐 돌아오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누가 나한테 나 뒤에서 내 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욕을 해. 만약에 날 욕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면 본인이 잘못한 게 더 클 텐데. 예를 들면 내 애인이랑 잤다거나 내 돈을 훔쳤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야 나랑 멀어질 일이 없거든. 아니 막 거짓말을 쳐가지고 날 곤란하게 했다거나 날 이용해 먹었다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뭐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걸 제외하고는 분명 사건이 있어. 난 사람을 그리고 멀리할 때는 조용히 멀리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꼭 아시죠? 꼭 나중에는 꼭 내가 뭐 누군가를 버린 것처럼 항상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싫어요 같아요 그거 누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생활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 제정신 아닌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 주단태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잖아. 주단태 같은 사람들 세상에 진짜 많아요. 근데 내 인생이 많은가 싶은 게 그러더라고. 어린님은 왜 그렇게 파란만장한 썰이 많아요? 그런데 난 내가 그런 사람을 꼬게 만드는 스타일인가 봐. 이제 손가락으로 콕 찔렀는데 내가 반응 안 하고 이 주먹으로 톡 때렸는데 반응 안 하니까 갑자기 칼 쑤시는 거랑 똑같은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람을 그렇게 부풀려 키우나 봐. 나쁜 사람으로 다 받아주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근데 아니면 내 팔자가 좀 드셔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꼬이는 건지. 그리고 가끔 게스트 불렀다가 너는 뭐 어떤 일 있었니 어떤 일 있었니 물어보면 도봉형처럼 나보다 더 스펙타클한 사람도 분명 있는데 대부분은 별설 없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맞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배려해 주고 양보해 주고 생각해서 행동할 건데 뒤에서 착한 척 이미지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삐뚤어진 마음 가진 사람들 어디가나 있어요. 그니까 그거 있지. 내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한번 사는 인생? 남한테까지 해코지하고 살 필요는 없잖아.